네, 강하게 발달한 태풍 쏠릭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목요일 새벽 전남 해남 부근에 상륙한 뒤 한반도를 대각선으로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방이 태풍 진로의 오른쪽인 위험 반원에 들어 피해가 우려됩니다. 안영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 남쪽 먼 바다에서 우리나라를 향해 북상 중인 태풍 쏠릭의 모습입니다. 중심에서는 시속 140km의 강풍이 불고 있고 눈의 지름이 150km나 될 정도로 강하게 발달했습니다. 쏠릭은 수요일인 22일 밤 제주도를 관통한 뒤 목요일 새벽 전남 해남 부근에 상륙해 내륙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지방이 태풍 진행 방향의 오른쪽인 위험 반원에 드는 겁니다. 기록적인 비바람을 몰고 온 2006년 태풍 에이니아, 2010년 곤파스, 2012년 볼라벤과 비슷한 진로입니다. 기상청은 오는 금요일까지 최고 400mm가 넘는 많은 비와 거센 바람이 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최대 순간 풍속이 40m/s 이상이 되는 것도 나타나리라고 생각이 되고 전국 해안 등 30m/s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서해와 남해상에는 최고 8m의 높은 파도가 예상되고 해안 지방엔 해일도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세력을 확장한다면 태풍이 서해안을 따라 북상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서울 경기 지방까지도 태풍 진행 방향의 오른쪽인 위험 반원에 들어 피해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SBS 안영인입니다.